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울 3, 4, 5기의 건설 일정이 중단된 데 이어 영덕 천지 원전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도 바닷물이 가뭄 피해를 입는 가운데 다음 달 초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벼농사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호황현 교수가 수년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 4, 5기의 건설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도 공약했는데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이 탈핵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원전 3, 4, 5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 22일부터 시공 설계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새 정부가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데 한수원은 정부가 새롭게 방침을 정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간의 찬반 갈등, 또 농어촌 기반이 좀 무너지고 지난 30년 동안 원전을 내서 울진 구민들은 상당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울진 구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탈핵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획 중인 신한울 3, 4, 5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백지화하고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4, 5호기는 건설 일정을 일단 중단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과 삼척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는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도 즉각 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탈핵 시민단체들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소가 지금 당장 건설되거나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들이 조속하게 지금 중단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이것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수원도 현재 일부 원전의 건설 일정만 중지했지만 탈핵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원전 사업을 모두 포기해야 될 것으로 전망돼 해외 진출 확대와 원전 해체 폐로 기술 확보 등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탈핵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새 정부가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은 후쿠시마 참사를 교훈 삼아 원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바닷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벼농사도 걱정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무밭이 푸르기는커녕 황량합니다. 한 달여 전에 심은 무는 계속된 가뭄으로 자라지 못해 땅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손바닥만 해야 할 잎사귀는 아직도 손가락만 하고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싹이 트면서부터 심한 가뭄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곳곳에 뚫은 지하 관정도 말라 밭에 물을 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발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봄 농사, 무 농사는 실농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근 양배추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을 탄 잎사귀는 말라 오그라들었고 성장을 멈춘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양배추는 모종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죠. 이거 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뭐 양배추가 지금 뭐 양배추뿐만 아니고 사과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 지역의 올 들어 강우량은 148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파종이나 모종 심기가 끝난 5월 들어서는 평년의 절반 이하인 39mm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지하 관정을 이용한 물대기는 한계가 있어 이맘때쯤이면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10m 정도 땅을 파서 물을 고이면 충분히 가뭄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저수율은 현재 70% 안팎으로 아직은 용수 공급에 지장은 없지만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모내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율이 50%까지 떨어져 가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가뭄 피해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동해안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오전 긴급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강원도와 경북의 동해안에 오는 29일까지 너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안가 주민들과 관광객, 낚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침수 우려지에 대해선 시군과 협조해 재난 방송을 하고 현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014억 원에 이르지만 예산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등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큰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의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명 줄었고 올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도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명, 12.3%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분기 누적 출생아가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는데 통상 1년 중 1분기가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릉도 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원인 제공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갈등이 1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LH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옹벽 보강과 단지 내 배수시설 설치, 옹벽 균열 보수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울릉 초등학교 뒤쪽 주택 10여 채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토사에 잠겨 부서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항 울릉 간 여객선사의 본부장을 겸직해 군민들로부터 선사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샀던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선으로 울릉군의회 의장과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기도 한 이철우 의원의 사퇴서는 다음 달 1일 군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 울릉노선 3개 선사의 본부장은 모두 전현직 울릉군의원이 맡고 있는데 선사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인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장직을 사직했습니다. 시민의 발길이 줄어든 포항 도심을 문화의 힘으로 되찾자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빈 점포의 예술가들이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수접 아침이며 그릇 같은 생활자기를 직접 빚어 만드는 도예 공방입니다. 외곽에 있던 작업실을 이곳으로 옮긴 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처 또 다른 작업실에서는 백색자기에 그림을 그립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작가의 공간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보통은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 꿈틀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다 공방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육거리 일대에 조성된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에는 화가와 도예가뿐 아니라 극단과 오케스트라 등 21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끝내고 막바지 정비 중이며 6월 초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유도하는 문화회식 여행을 비롯해 예술가와 시민의 1대1 만남을 주선하는 문화산책, 작가와의 토크 콘서트와 창작 공간 투어 등이 마련됩니다. 문화예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이렇게 접할 수 있으면 포항이 좀 더 문화예술 도시로 더 빨리 앞장서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입주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는 꿈틀로 문화미식 여행은 6월 초부터 진행되며 현재 신청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제10회 인물 작가 회피 정기전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고 호텔 아트페어 호호 낙낙은
포항 영일대 호텔에서 풍류 소리마당은 포항운하 야외 공연장 이상훈 도예가의 문을 통해 나를 보다 전이 포항 아트갤러리 빛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포항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20곳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17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대기 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거나 노후 시설을 방치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 그리고 공사장 통행 차량 바퀴를 씻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포항시는 양덕중학교 건립공사를 맡은 CY건설 등 7개 업체를 고발하고 모제철 등 10개 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항의 모 대학 교수가 수년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학 측은 모 학과 A 교수가 함께 연구해온 대학원생 제자들의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반납금 명목으로 챙겼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반납금 봉투에 적힌 액수만 수년간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알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가 끝나야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의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에 불공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입찰 등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와 함께 경상북도가 KT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점수를 배정했다며 항의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6월 1일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햇살은 뜨거웠지만 그래도 날은 선선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토요일은 내일까지는 비교적 선선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0도에 머물겠고요. 포항이 22도, 경주도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치솟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위험 단계까지 보이는 곳이 있어 가능하면 실내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즘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외 캠핑하실 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실 때면 작은 요리기구를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 내외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3도, 독도 14도,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도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지난해보다 10일 늦은 다음 달 17일 개장합니다. 포항시는 조기 개장 효과가 크지 않다는 영일대 해수욕장 번영회 의견을 반영해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한편 월포와 칠포 등 영일대를 제외한 포항 지역 5개 지정 해수욕장은 영일대보다 한 주 늦은 다음 달 24일 개장해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귀어 횡량이 크게 늘어나 가격이 하락하자 포항시가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시청에서 시식회를 가진 데 이어 기업체 구내식당 등에도 아귀 메뉴를 권장하고 건조, 조미 등 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